아주 이 비중 있는 그런 칼럼니스트 정도가 되면은 이 미국의 주류 언론만, 워싱턴 포스트나 이런 주류 언론만 뉴욕타임스는 인용할 게 아니고 진짜 미국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중앙일보에 비교적 그래도 좀이 자세하게 보는 이 오병상 칼럼니스트 설마 했던 트럼프 시즌2. 이런 종류의 기사를 쓰시는 분이 많습니다. 근래에 조선일보 논조가 좀 바뀌었지만 트럼프 시즌2가 절대 오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오병상 씨는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한 개인이 자연인이 뭐 그런 생각하는 것에야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 중앙이나 이런 데 귀한 지면을 이용해 가지고 칼럼을 쓰는 사람들은 대중들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냐? 뭐 이런 이야기는 제가 참볼 때는 개인이 갖고 있는 선입견이라는 것이 얼마나 겁난지 그리고 한국의 언론인들 가운데 뭐 다수는 아니겠지만 일부가 얼마만큼 이렇게 시야가 좁고 시야가 협소한지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칼럼을 제가 보고, 이게 설마 했던 트럼프 시즌 2, 이런 칼럼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트럼프라는 사람을 그냥 뭐라고 합니까? 하치로 보는 거죠. 그 내가 글을 읽어보면서 얼마나 웃서운지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다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어마어마하게 충격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오병상 씨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트럼프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유력한 바이든 대통령과의 본선 대결에서도 이길 가능성이 높다. 물론 앞으로 뭐 지금 예단할 수는 없죠.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전제 조건은 이 미국의 당락을 결정하는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막 아예 그냥 공화당을 지지하는 주하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주를 제외한 스윙 스테이트라고 불리는 뭐, 예를 들면, 펜실베니아라든지, 이런 뭐, 위스칸신이 스윙스테이트 들어간지 모르겠으면, 조지아라든지, 이런 몇개 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주에서 이렇게 공정선거가 실시가 되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되겠죠.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 이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설마 했었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놀란 거죠. 아니, 중앙일보 이름 대표적인 그런 칼럼니스트가 트럼프 당선을 설마 했다. 예. 설마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될까 했던 건 트럼프의 황당한 범죄 행각 때문이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2021년 1월 6일 거구시대 그 국회의사당 습격이었다. 예. 이런 것도 그냥 주류 언론이 그냥 이야기한 내용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 제가 뭐 1월 6일 시위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게 논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대다수의 한국의 칼럼니스트들이 갖고 있는 시각일 거라고요. 예.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의 발언을 추적해 보면 직전 4년간 3만 건의 거짓말했다고 을 보도했다. 그 워싱턴 포스트는 당연히 이름들 그렇게 몰아붙이겠죠. 그런 생각 안 해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나 이렇게 놀랍게 받아들인 겁니다. 이제 그 여론이 한국의 정책이입안자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외부 기고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트럼프 집권을 한국의 외교팀들이 준비해야 된다 이런 글들을 쓰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신문사 내부에 계시는 분들은 뭐그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 되냐 이런 시각이 우세한 겁니다. 그러니 그 편견을 그 선입견을 고칠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고스란히 오병상시의 갈름에 이렇게 실려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당연히 유권자들이 외면할 줄 알았다. 트럼프는 모든 비리 의혹을 민주당 정권의 정치적 마녀사냥에 대받아쳤는데 객관적 사실이나 정황과 무관하게 트럼프의 선동은 통했다. 이게 다 선동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유권자들을 우습게 보는 거죠. 트럼프 현상은 미국 정치의 퇴락을 보여준다. 그렇게 이 야기하면 그또토크빌도 불러가지고 미국식 민주주의 미덕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한국의 선거 문제를 어떻게 언급하겠습니까? 난 부끄러워서 이런 걸못 쓰겠거든요. 한국 정치가 트럼프식 포퓰리즘과 거짓 선동에 휘둘릴까 무섭다. 예. 이런 시각을 갖고 있으니까 예. 한국에. 예. 자기 문제이고 자기 자식들의 문제이니 선거 문제도 철두철미하게 깔아뭉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시야가 좁은 겁니다. 한반도의 지식인들은 본래 그런 속성이 강하죠. 그리고 우리가 영어권 문화권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지식을 수입할 때한 단계를 건네야 되기 때문에 늘 국제적인 그런 흐름이나 이런 부분에 뒤처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런 큰대세에서 너무나 예외적인 말과 글로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이런 너무나 예외적인 인물이 우남 이승만이라는 인물인 거죠. 그 우남 이승만이라는 그런 인물이 세계를 조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망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출범이 가능했고 우리가 지금 밥수를 먹고 살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시야가. 거기다가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뭐죠? 예, 그런 정보를 외국에서 전달하는 뉴욕타임스나 와신던 포스트와 같은 이렇게 미국의 주류들 가운데 여러분들 특히 뭐죠? 랩트 성향이 강한 그런 정보를 받아들입니까? 예, 이렇게 국제적인 판세를 잘못 읽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언론인이 아니고 정치를 하는 분이면 얼마나 여러분 타격이 크겠습니까? 예, 그 점을 제가 우려하는 거죠.